참 아깝네요. 아, 지금 이런 경우에 일본 공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인가요? 슈볼이 밖으로 빠져나왔어야 네. 되는데 예, 그 안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. 네. 자, 그러나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위치. 여기서 6번 공이 이제 외래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죠. 5번 공입니다. 로렌. 야, 6번 야, 공이 더 6번, 네. 6번 공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. 네. 6번 공이 없었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렇죠. 그런 네. 포지션이었었는데 로렌 현재 2대 0 뒤져 있습니다. 얇게 처리합니다. 네. 이제 로렌도 어느덧 분위기를 좀 익숙하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테이블 컨디션이라든가 분위기가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이 좀 살아난 것 같네요. 예. 자, 여기서 문제는 7번을 넣는다 하더라도 8번의 포지션 프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콤비네이션을 칠 거냐 아니면 직접 칠 거냐. 아, 여기서 키스 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또 한 번의 실수예요. 노래. 네, 이거, 네, 이것이 뭐냐면 예. 8번 포지션 플레이를 너무 생각했다는 거예요. 공 넣을 때는 집중력을 가지고 공 넣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이제 8번의 포지션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쉬운 공인 7번 공도 못 넣었다는 거죠. 물론 포지션,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 생각해야 합니다. 하지만 앞선 공은 넣고서 그렇죠. 네, 없다 보니까는 이런 데서 좀 미숙하네요. 너무 이제는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. 아, 예, 예. 정지 차 되고 많아. 쉽지 않은 이제 마지막 9번 공이 되겠습니다. 정지 선수요. 이제 다음 출시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. 미국 공룡인데 아, 나는 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한 예, 로렌 선수예요. 예. 그만큼 승부욕도 강한 선수인데 네. 마지막 9번 공입니다. 9번 네, 들어갑니다. 좋아요. 아. 자, 그 어려운 공, 그 가깝게 붙어 있는 공인데도 두께 조정을 잘해서 그대로 약간 끌어치기로서 스크래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대로 각도만 만들고 밀어쳤더라면은 스크래치가 될 수 있는 그렇죠. 그런 공인데 예. 아, 끌어치기 하면서요. 네, 그렇죠. 예. 예. 처리를 한 샤넬 로렌. 자, 어차피 어쨌든 간에 지금 차이런 선수가 因为毕竟中国二队2比0领先了，所以 参加九球男单女单的两位选手啊，心理压力会小一些。对。刚刚的争先呢是傅晓峰争赢，所以他在这场抢八的比赛呢是率先冲球。九号球的摆球方法是九号球放在中间的直球点上，然后一号球放在上方。 冲球之后呢，八号球进袋。九球比赛的规则，我想咱们就不用过多的给观众朋友们来介绍了，大家已经比较了解了，看得非常多了。看一下主球和二号球这个关系，局面开得非常好，推进二号球，顺势也可以叫到左侧下方的三号球。 力道和角度啊，都是恰到好处。现在中国队啊，应该说士气正旺啊，能不能给对方一个完胜？右上方的四号球。基本上就是这盘球。 除了刚才这个打进二号球叫三号球可能有一点难度，那其他的球呢，在每一颗球与球之间的这个单脚的位置都是比较简单的，主要就是看自己第一盘球的一个发挥。男单的比赛，那边菲律宾选手李范戈蒂萨也追了一局啊，双方打成2比2平。这两场九球的比赛啊，男单和女单应该是重中之重啊，非常的关键啊，尤其是对于比分领先的中国二队来讲。 能不能一鼓作气，提前来结束比赛呢？力度也是非常舒适。
傅晓芳目前的 WPA 的排名是第14位， CBSA 国际排名是第16位。 推进6号球， 主球吃到一颗星，交到7号球。 非常清楚啊， 这局又没有问题了。 对，线路也是很明确， 打进7号， 依然是推进7号， 交到9号球， 左侧的底带。 11. I'm starting to break. Thank you.
冲球有进。嗯，现在还有一个有可能发生变化的可能一个机会啊，就是三号球。也是在看三号球有没有单独进带的线路。嗯，应该是可以的。这颗球如果要传球的话，挺难的。好球！好球！三号球打进之后的话，白球应该是在球台的下方。嗯，所以还是跑三颗星。做的离五号球稍微近一些，但是留了一个反角的角度。不过这杆球反角，只要打进五号球，控制力道自然可以做到七号球。还好，他也是担心力量大呀。但总体来说还算不错。白球会向上走。嗯，应该没有问题了。控制力度。潘晓婷太遗憾了。